여러분, 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오늘은 야금야금 모은 아이템을 소개하는 2월의 야금템 시간이에요. 이제 곧 봄이잖아요. 이제는 겨울 제품들보다 봄 제품 찾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품들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출근 룩이라든지 개강 룩이라든지 하객 룩 등등등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로 모아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네이비 재킷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게 아주 특별한 제품이에요. 이번에 저희 콜리젯 바이에서 디자인하고 제작한 첫 제품입니다. 아주 특별한 아이인데요. 한번 제가 입어볼게요. 이 제품 이름은 네이비 트레이저입니다. 트레이저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트레이저는 트위드 재킷, 블레이저, 트렌치코트의 합성어예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재킷이 여러 가지 아이템에서 영감을 받은 요소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트위드 재킷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은요, 바로 원단입니다. 이 원단이 살짝 조직감이 있는 그런 원단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봤을 때 네이비 트위드 재킷 같기도 하고 이 조직감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원단이에요. 두 번째로 트렌치 코트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디테일인데요. 이 앞에 내려오는 날개 부분이라든지 포켓 부분 이런 것들이 밀리터리, 유틸리티 웨어 이런 거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포켓은 트렌디한 요소를 첨가한 거기도 하거든요. 이번 시즌에 제가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포켓 디테일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려서 여기 디자인적으로 한번 녹여봤습니다. 세 번째로 블레이저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은요, 바로 이 앞쪽에 있는 카라와 라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캐주얼과 포멀의 경계를 넘나들게 라인이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디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뭔가 지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나는 포멀 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심플하면서도 센스 있는 캐주얼 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재킷에서 단추도 중요하잖아요. 이 단추는 통일감 있게 원단이랑 컬러를 맞췄어요. 이것도 일부러 원단 색감에 맞춰서 염색을 한 너트 단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또 어깨 부분에는 얇은 패드를 하나 넣어서 옷의 형태감을 잘 잡아주면서도 실루엣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옷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봄에 이 제품 하나 정도 있으면 어디에나 두루두루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컬러도 일부러 네이비로 골랐거든요. 사실 봄에 블랙 블레이저도 많이들 입으시기는 하지만 봄 하면 조금 화사한 느낌도 나고 깔끔하게 입을 수도 있는 네이비 컬러 같은 거 하나 정도 있으면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봄에 입을 만한 재킷 찾고 있는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더보기에 보시면 콜리젯 바이 홈페이지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지금 제가 안에 입고 있는 맨투맨입니다. 이 맨투맨 소개할 때는 재킷 벗고 보여드릴게요. 이 맨투맨은 앞부분에 있는 엠블럼 아트웍이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이게 던스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맨투맨인데요. 저는 컬러에 반해서 구매를 한 거기도 합니다. 이 컬러 자체가 라이트 멜란지 그레이 컬러거든요. 그래서 좀 두루두루 청바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화이트 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스커트 같은 거에 다 잘 어울려요. 이 앞에 있는 엠블럼 자체가 포인트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이 엠블럼이 약간 하늘색 느낌도 나면서 이 프린팅 자체가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컬러 자체도 섬세하게 나오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게 크랩 디테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입어도 좀 캐주얼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 내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맨투맨 핏도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핏이 세미 오버핏이에요. 제가 지금 입었던 이런 재킷 종류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하기에도 좋고 굉장히 편안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맨투맨 고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쪽에 있는 이 원단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맨투맨 입을 때 안에 까끌까끌한 거 잘 못 입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입었을 때 촉감도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봄, 가을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앞부분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뒤에도 보면 포인트가 있어요. 자수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보통 맨투맨 하면 그냥 앞부분만 뭔가 포인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앞에만 있나 했는데 이렇게 뒤에까지 로고가 있으니까 뭔가 귀엽기도 하고 포인트가 딱 되는 것 같아서 예쁘더라고요. 혹시 이번 봄에 두루두루 활용할 만한 맨투맨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래 입고 있는 이 스커트도 야금템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냥 바지만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루캐스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요. 화이트 스커트 봄에 진짜 많이 입잖아요. 이런 거 위에 그냥 니트 같은 거 입어도 되고 화사하게 입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이번 시즌에는 맥시 스커트도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미니 스커트는 기본템으로 하나 정도 있으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스타일 자체가 미니멀하면서도 캐주얼한 무드가 나는 그런 미니 스커트고요. 세미 A라인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활동성도 약간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디테일 중에 좀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도 살짝 은은하게 포인트도 되고 조금 더 경쾌한 느낌? 그런 것도 나더라고요. A라인 스커트는 실루엣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실루엣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원단을 앞부분은 덧대서 만들었더라고요. 이 전면에 본딩 가공 처리가 되어 있어서 훨씬 이 형태감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아웃 포켓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단추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사용 가능한 포켓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용적인 그런 느낌도 나면서도 이 옆에 포켓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좀 더 실루엣 자체도 예쁘게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포켓 형태도 동그랗게 생겨서 좀 더 귀여운 느낌이 납니다. 보통 이런 A라인 스커트는 옆이나 뒤에서 이렇게 오픈 클로징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품은 그냥 일반 청치마 같은 것처럼 앞부분에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되게 편하게 입고 벗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봄을 위한 화이트 스커트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여기 걸려있는 스트라이프 니트입니다. 제가 이번에 코스 갔다가 이게 너무 예뻐 보여서 하나 사왔어요. 이 스웨터는 핏 자체가 넉넉하게 나와서 굉장히 편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 스트라이프를 보고 제가 반했는데 왜 그러냐면 겨울에 토템 스웨터 터틀넥인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너무너무 생각으로 잘 입은 거예요. 막상 입기 시작하니까 진짜 꿀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올 봄에도 그런 아이템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트라이프 니트 뭐가 있지? 찾다가 발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제품은 소재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100% 울 소재인데 RWS라고 하는 기준을 충족한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또 촉감도 굉장히 중요한데 울 100%가 촉감이 좀 까슬한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입어도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니트는 이 옆면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품은 살짝 슬릿이 들어가 있어서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작아 보이지 않고 살짝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이런 스트라이프 니트는 하나 정도 있으면 진짜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매일매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올 봄에 잘 활용할 만한 스웨터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을에 입어도 되고 겨울에 입어도 되고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골지 티셔츠입니다. 이런 골지 티셔츠는 특히 뭐 재킷이나 아니면 코트 같은 거 안에 이너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가디건 같은 거 안에 입어도 되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골지 자체가 구조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다양하게 커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실루엣이 몸에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위에 뭘 같이 입어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고 편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로 일반 흰 티셔츠를 입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특히 이런 골지 티셔츠가 좀 더 세련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로고도 포인트예요. 이 로고가 원단이랑 비슷한 컬러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요새는 이렇게 로고가 중간에 있는 아이템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소매 부분은 핑거홀이 있습니다. 봄에는 아직 살짝 춥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따뜻할 것 같기도 하고 이 포인트 때문에 좀 더 뭔가 트렌디해 보이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올 봄에 이너로 활용할 만한 트렌디한 아이템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여기 아래쪽에 준비한 스니커즈입니다. 요즘에는 아디다스 스니커즈가 진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올 봄에 진짜 잘 신고 다닐 것 같은 제품이 있어서 갖고 나와봤어요. 이거는 아디다스의 가젤이라는 모델이에요. 이 제품은 워낙 아이코닉한 아디다스의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블루 컬러를 골라봤습니다. 이거 고른 이유가 있어요. 사실 봄, 가을에 이런 환절기에 제일 많이 입는 옷 중에 하나가 청바지잖아요. 청바지랑 신었을 때 너무 찰떡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로 골랐어요. 소재가 살짝 따뜻한 느낌도 나면서도 또 컬러가 블루니까 시원한 느낌도 나고 좀 두루두루 다양한 계절에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보면 티토 디자인이라고 해서 앞코 부분도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원단이 뭔가 한 번 더 덧대어져서 조금 더 부피감도 생기고 귀여운 느낌이 더 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젤은 로고가 골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로고 하나만으로도 뭔가 신발에 액세서리를 한 것 같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오리지널한 아이템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가젤 스니커즈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올 봄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여러 가지를 모아서 보여드려 봤어요. 특히 이번 시즌 트렌드까지 반영해서 아이템들을 골라봤거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아이템 어떤 거였을지도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 볼게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